병원에서도 치료를 받고 있는데 치료하시는 분도 등 근육이 대가 없다고 네. 뒤에 근육을 좀 보강하라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나름 하려고 하는데 그 자극을 느끼는지 안 느끼는지 제가 몰라가지고 자, 우선 신발, 그치, 조그만한 신발은 벗어두고. 자, 저쪽을 바라보고 앉아보세요. 양반 자세로요? 이렇게요? 다리는 뻗으면 돼요. 여기 안에다 집어넣을 건데, 다리가 안 들어가잖아요. 안 들어가. 꼬아서. 이 정도로 갈게요. 자, 그 다음 짧은 거 손에 잡으시고. 앞으로 난이 있잖아요.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허리가 세워지는 거예요. 어깨도 다운한 상태에서 어깨가 왜 이렇게 돼 있지? 더 세우세요. 그 다음에 천천히 가져오는 동작인데 그냥 팔로 당겨오는 게 아니라 제 뒤에 견갑골 보세요. 날개뼈가 먼저 가운데로 모으고 천천히 그 힘을 써서 이렇게 끌고 오는 동작이에요. 돌아갈 때도 견갑골이 먼저 앞으로 나갔다가 들어올 때 견갑골 먼저 모으고 그 상태 천천히 뒤로 끌고 와서 등을 조여주고 돌아오는 동작이에요. 팔이 이렇게 열리면 안 되고 견갑골, 날개뼈에만 집중 한번 해보세요. 자, 허리도 반듯하게 세워놓고 이 상태에서 지금 먼저 팔이 움직이죠. 팔이 움직이지 않게 팔 펴놓은 상태 거기서 얘만 먼저 가운데로 모아요. 조여놓은 상태에서 이 힘을 유지하고 이 힘으로 천천히 가져오는 동작이에요. 더더 가져오세요. 쭉쭉 가져왔을 때 조금 더 조여줄 거예요. 자, 날개뼈 중간 부분이 단단하게 힘이 들어가고 자, 천천히 마시면서 또 풀어줄 거고 풀었을 때 얘 멀게 다시 천천히 후 하면서 얘 먼저 모아요. 그쵸? 모으고 그대로 팔꿈치를 뒤로 끌고 와요. 다운. 천천히 풀어주고 다시 한번 날개뼈 먼저 가운데로 모아놓고 이 힘으로 더 끌고 오셔야죠. 더더더더더더. 천천히 풀어주고 세 번만 더 할게요. 다시 한번 견갑골 가운데로 모아준 상태에서 어깨 살짝 다운, 팔꿈치 뒤로 끌고 와보세요. 더 끌고 와요. 더더더더더더. 더 최대한 더 조이면서 끌고 와요. 했을 때 팔꿈치 살짝 조여주고 다시 천천히 제자리 두 번만 더. 허리 한번 또 세워주고 그 상태에서 견갑골 먼저 가운데로 모으고 뒤로 더 당겨와요. 더더더. 쭉 당겨온 상태에서 얘 한번 더 꽝 조여요. 자, 다시 한번 마지막 허리 한번 세우고 모으고. 그렇죠? 가져오세요. 더 가져와요. 더 가져와요. 더 가져와요. 이 상태 잠깐 버틸게요. 하나, 둘, 더 조여요. 가운데로 더 모아요. 한 번 더 세 번째 스퀴즈하고 천천히 풀으세요. 잘하셨어요. 힘들죠? 아, 이게 등 근육이 병원에서도 치료를 받고 있는데 치료하시는 분도 등 근육이 대가 없다고 네. 뒤에 근육을 좀 보강하라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나름 하려고 하는데 그 자극을 느끼는지 안 느끼는지 제가 몰라가지고 그 헬스장에 가도 이게 모르겠더라고요. 등이 진짜 너무 힘들어요. 등. 힘들죠. 근데 대부분 네. 현대인들이 핸드폰 보거나 컴퓨터 네. 하니까 자꾸 이런 식으로 등을 굽잖아요. 그래서 대부분 뭐 다는 아니더라도 바른 자세인 분들도 계시겠지만 근데 저도 마찬가지거든요. 앞에가 더 단축이 되어 있고 뒤가 되게 이완이 되어 있는 성질을 띠고 있어요. 그래서 좀 등 같은 경우는 더 반대로 조여주고 앞은 더 이완시켜주는 운동들을 많이 병행하시면 그게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. 네, 알겠습니다. 평소에도 너무 굽어 있어가지고 네, 아니 등이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뭐 핑계댈 순 없잖아요. 죄송합니다. 네, 무거우신가요? 아니요.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. 네. 앞으로 더 맨날 이제 수업을 한번 저희가 이제 수업을 이제 등록해야겠네요. 뉴욕 필라테스에 뭐 일주일에 세 번이라도 와야겠네요. 감독님 같이. 오늘 간단하게 이제 멀리 있다 보니까 이하름 원장님한테 이제 개인적으로 집에서 할 수 있는 거 기본적인 거 어깨, 등 이런 부분들을 우선 기구 필라테스로 이제 체험을 했습니다. 근데 이게 골프에 되게 중요한 요소를 지금 수업을 해주셔서 좀 진짜 힘들구나. 이 몸을 쓰는 게 특성 부위를 쓰는 게 힘들구나를 느꼈습니다. 그리고 앞으로 이제 원장님 수업
방송을 들으러 제가 일주일에 한 번이고 춘천 뉴욕 필라테스 골프 필라테스의 이제 창시자 이러면 또 혼난다 그랬지만 이하름 원장님께 수업을 들으러 오겠습니다. 많은 아마추어 분들 부상이 왔을 때 기구 필라테스 센터를 찾아서 재활을 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. 여기는 춘천에 있는 뉴욕 필라테스였습니다. 마지막으로 우리 원장님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골프 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평소에 내 건강을 찾고 싶으신 분들은 필라테스 운동으로 간단한 동작부터 시작해서 좀 근력 강화시키는 운동 주로 열심히 운동하셔서 건강을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. 여기는? 춘천의 뉴욕 필라테스입니다. 아유,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.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. 땀난다. 다리찢기 한번 하실래요? 안 해. 안녕하세요. 필라테스 강사 이하름 푸입니다.